할아버지의 뒤를 쫓아 도착한 곳은 푸드코트에서 멀지 않은 인근 공원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오셨어요? 또 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선생님 갖고 와봐라. 주고받는 대화로 미루어 이곳이 할아버지의 거처인 듯합니다. 잠시 후 공원에서 술자리가 벌어졌지만 잔반 할아버지는 노숙자들과 거리를 둔 채 혼자만의 식사를 합니다. 그러잖아, 우리 김선생 같이 저녁 먹자니까. 아, 또 저녁 혼자 맛있게 드시고. 김선생! 왜 오세요? 선뜻 노숙자들에게 다가가는 할아버지. 그런데 아, 모른지기 말이야. 그 공원이라는 곳은 이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장하는 공간이야. 응? 첫째도 청결, 두 번째도 청결. 어? 그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데서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노숙자들이 늘어놓은 술병을 치우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들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노숙자들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고 어질러진 공원을 치우는 특이한 행동입니다. 잔반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의문은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상영부인한 행동이 얼마나 부지럽고 철없는지 알아? 아, 씨. 아니, 꼰대 뭐냐?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잘하세요. 나이 쳐놓고 공원에서 하시고요. 자기들이랑 어울려서 부안해도 가고, 응? 그런 거 쓰는 거야. 아버지, 아, 왜 이러실까, 할아버지? 야, 야, 야.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제작진. 제작진의 저지에 학생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저 이제 봐. 어디 저거 저거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주소님 괜찮으세요? 사람이 못된 놈들이 있나? 화를 당할 뻔했던 할아버지는 애써 침착하려 합니다. 예. 아이고, 잘한 못된 놈들 같으려고. 진정하시고요. 실은 저희가 그 방송사에서 나왔거든요. 좀 어르신을 좀 도와드리려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다른 가족분 없으세요? 가족 이야기에 잠깐 보인 호의적인 태도는 금세 사라집니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아이고, 다 그게 유공무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준 말도 감사하고 고마워요. 얼른 들어가요. 결국 우리는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홀로 남은 할아버지는 책 한 권을 펴듭니다. 한자성어를 줄줄이 꿰고 있던 그가 꺼내든 책은 도덕경. 읽고 있던 책만큼 짐작하기 힘든 한 노인의 속사연. 가족은 있는 건지, 왜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건지, 수많은 수수께끼만 남긴 채 밤은 깊어만 갑니다.